최근 인공와우 이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청각장애인들의 걱정과 부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공와우 수술은 주기적인 외부 장치 교체가 꼭 필요하지만 높은 비용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소리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에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가 인공와우 지원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흔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특수학교를 다니며 수어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공달팽이관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로도 재활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들은 인공달팽이관 역할을 하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와우는 영구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최소 뭐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외부 장치도 전자 장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나 습기에 노출되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최소한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게 돼요. 교체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처음 수술할 때는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는 단 1회만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지원 이후에는 인공와우 내부 장치 비용 1,000만 원, 외부 장치 비용 1,000만 원이 발생하며 양쪽 장치를 모두 교체할 경우 가격은 2배로 불어납니다. 인공와우를 10년 주기로 교체 시 평생 2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소리를 듣기 위해 인공와우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치료 비용이라든지 또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또 선이 또 교체해야 되고 또 길이도 교체해야 되고 또 이 배터리 이거는 닳는 거라서 또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 비용이 정말로 만만찮게 들거든요. 사랑의 달팽이는 인공와우 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바람을 전달하려는 움직임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장애 가정에 청각장애를 말해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애인들의 그에 맞게 맞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